천만 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 1타 강사쌤들에게 주식을 배우고 있는 김우현이고요. 오늘도 2교시 수업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은 이번 주부터 매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1교시와 2교시로 나눠서 주식에 대한 기초를 탄탄하게 잡아드리고 있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미국의 9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나스닥 선물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참 봐야 할 이슈도 많고 넘어야 할 산도 많은 시장인데요. 하지만 이런 시장과 무관하게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어떤 분일까요? 결국 기초가 탄탄하게 잡혀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불개미 주식학원과 함께 하시면서 주식에 대한 기초 확실하게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2교시 수업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올라가는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 사시는 게 아니라 눌림목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부터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야 될 것 같은데 수급을 정확하게 알아야 네. 돈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주는 힌트를 알면 주도주가 보입니다. 이 종목이 주도주인 거예요. 추세가 역전이 되고 있다. 네. 이런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당일 매매는 점심 전에 끝나야 돼요. 저 이제 매도했죠. 점심 뭐 먹으러 갈까요? 김치찌개 콜? 아, 저요. Girl, I don't know how you do it with a moon so old. You're just showing what is... 돈의 흐름이 몰려드는 이 섹터부터 보셔야 되거든요. 중앙은행들의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거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너무 어려워요. 계속 들으면 쉬워집니다. 주식은 치고 빠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만약 대한민국 주식 1타 강사들의 쪽집게 강의 불개미 주식학원과 함께하세요. 불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 수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입니다. 추세의 역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주식을 저희가 잘하려면 결국 돈을 벌려면 이 추세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점 어제 배워봤고요. 오늘 이어서 수업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부쌤과 함께하도록 할 건데요. 추세 매매의 대가, 추세 매매의 1타 강사를 모셨습니다. 어부쌤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네. 선생님과는 예전부터 이제 뭐 다른 프로그램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항상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이렇게 CPI나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네. 오늘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차피 뭐 지금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좋은 소식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대부분 나온 소식들이 대부분이 악재일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쓴다던가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우리 주식 불개미 학원입니다. 우리 학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기초를 탄탄히 다져놓으면 나중에 좀 시장 좀 돌려 세워주고 추세 역전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시장에 맡겨놓은 내 피 같은 돈 찾아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자도 붙여서요. 자, 뭐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공부를 할 건데 우연 우연 학생. 네. 근데 이름이 자꾸 입이 잘 안 붙어요. 네. 자꾸 앵커라는 네. 이름, 앵커님이라고 내가 불렀는데 네. 학생이라고 해야 되니까 자꾸 네. 이게 헷갈려가지고 꼬여요. 네. 이제는 네. 학생의 신경을 쓰면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네. 아, 큰일 났습니다. 네. 우연 학생. 네, 네. 오늘 뭐 많이 오늘 불러주세요. 우리, 네, 우리 우연 학생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오늘 추세 역전에 대한 또 오늘도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핵심 포인트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고 공부해 두시면은요 네. 지금 시장 절대 무섭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CPI 같은 발표가 나왔을 때 지표가 조금 좋지 않게 나왔을 때 시장이 바로 충격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어부쌤과 함께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어부쌤이 기초 탄탄하게 잡아주시면서 저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 잊지 않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또 수업도 기대해보면서 어부님께 용기도 얻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부쌤, 저희 추세를 마스터하게 해주신다라고 각오를 밝혀주셨는데 오늘도 추세 공부 시작해볼까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내용은 어제와 이어서 추세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추세를 어떻게 잡는지, 추세선은 어떻게 그리는지, 그 추세선을 이용을 해서 어떤 우리가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 거고요. 자, 결국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저께 추세라는 거는 어떤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오르는 추세, 내리는 추세,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려는, 흐르려는 현상을 추세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다 기억나시죠? 네. 네, 좋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추세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경제 쪽으로 좀 들어가 보면 경기 사이클이 있을 거고 또 산업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업군이 요즘에는 매출이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추세다. 또는 경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추세다. 경기가 지금 나빠지고 있는 추세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결국엔 좋아지고 있다, 나빠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좋아지고 있다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좋은 건 그래 계속 지금 좋아지고 있어. 좋은 흐름이야. 상승 추세야. 이거는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대신에 뭘 찾아야 되느냐? 변곡점을 찾아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요 위에 이 변곡점 여기에서 무언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수익을 내는데 조금 더 편하겠죠. 자, 그렇다면 결국엔 이 변곡점이라는 거는 좋아지다가 나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 심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투자 심리. 그리고 또 여러분들 추세라고 하면 그냥 선 그어놓고 쭉 오르면 오름 추세 눈으로만 보고 확인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요, 추세라는 거는요, 중기 추세, 중장기, 나는 예를 들면은 대형주, 우량주로 나는 2년, 3년, 5년 보고 난 투자할 거야. 이런 중장기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단기적이거나 일시적인 거. 난 한 2, 3일 매매하고 끝낼 거야. 아니면 나는 단타 매매로 끝날 거야. 이렇게 트레이더 영역에 있는 일시적인 이런 추세도 존재를 합니다. 분봉에도 제가 추세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었죠. 꼭 참고해 주시고요. 또 이 추세 안에는요, 속도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급하게 올라가는지 아니면 완만하게 올라가는지 아니면 이게 오르는 건지 내리는 건지 알기도 힘든 그런 속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추세는 간단하게 생각하셨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야, 추세 안에도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드시죠? 네. 결국엔 추세는 변곡점을 잘 찾아야 변곡점을 잘 찾아야 어떻게 된다? 우리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 결국 변곡점이라는 건 뭐냐? 뭔가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돌려주고 상승하다가 하락, 하락하다가 상승. 이런 변곡점을 잘 찾아야 된다. 자, 그 두 가지를 우리는 오늘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우리 우연 학생. 네.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제일 좋은 거요? 상승 추세 네. 초입에 잡아서 네. 상승이 끝나가는 하락이 시작되는 초입에서 우리가 매도할 수 있다면 네.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 더 바랄 게 없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추세를 보면 예측이 가능해요.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눈짐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감으로 촉으로 하는 짐작이 아니라 이거를 여러분들께 오늘 추세라는 선을 그어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어때요? 배워볼 만하시죠? 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떠든 아이들 이름 적었는데 학생들. 네. 이따가 수업 끝나면 책상 정리하시고 네. 청소하고 네.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제일 중요하게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격언을 제가 써갖고 왔는데 참 써오길 잘했다 싶어요. 아. 왜냐하면 네. 오늘 미국 시장 쪽에서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금요일인가요? 내일 우리나라 시장 좋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멘탈 관리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뭘 알아야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냥 모르고 멍하니 견디는 거하고요. 내가 알고 그래 조금 더 빠져 내가 좀 더 싸게 살 수 있게 내가 좀 더 빠져봐. 오케이 좋아. 이러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주식을 싸게 매수하는 것, 주식을 싸게 매수하는 것은 다른 투자자가 주식을 사지 않거나 내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필사적으로 투매하려고 할 때 다른 투자자가 필사적으로 투매하려고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무엇이 가능하다? 주식을 싸게 매수하는 것. 이것이 언제 가능하다?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투매하려고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자, 존 템플턴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치 투자의 대가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으로 TV 방송 보고 계시면 찍으세요. 찍어가지고요. 내일 아침에 장 시작하면서 이거 보면서 시작하세요. 아, 누군가는 지금 다른 투자자들은 시장 빠지니까 투매. 어떻게 한다? 막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팔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싸게 매수하는 자리가 이제 점점점 다가오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의 안정 찾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내용은 요 세 가지입니다. 일단 추세선을 한번 만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추세선의 기울기도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추세선의 조정. 이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예정이니까 요 순서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요 순서는 제가 기억했다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일단 추세선의 확인. 자, 추세선의 확인. 그럼 여기에 보면 이쪽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자, 요 상승 추세, 우리 어저께 배웠죠? 상승 추세는 뭐죠?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거. 그렇죠. 네. 저점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상승 추세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저점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두 선을 이렇게 쭉 이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걸 보고 상승 추세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다음에 하락 추세는 뭐죠?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를 우리는 하락 추세. 그럼 이 두 선을 이렇게 이으면 이게 바로 하락 추세. 아, 엄청 쉽죠? 네. 근데 이제 횡보 추세까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나면 이제부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제 우리 상승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이거는 그냥 뭐 상승 추세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상승 추세는 맞습니다. 누가 봐도 뭐 상승 추세라고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우리는 이 앞부분에 이 고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고점을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 고점을 얘가 이렇게 돌파를 해줘야 우리는 이 고점을 어저께 뭐라고 배웠죠? 저항. 그렇죠. 네. 저항. 우리 우현 학생 네. 어저께 열공하셨나 보네요. 복습했어요, 네. 선생님. 네, 이건 이제 네. 저항. 이 저항대를 이렇게 넘어서준다. 그래야 나 상승 추세 맞아. 내가 상승 추세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넘지 못하고 고점은 저점은 이렇게 높아지는데 이걸 맞고 떨어진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이제 상승 추세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받쳐서 올라간다? 그럼 이렇게도 그어볼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중간 과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전고점을 뚫어줘야 앞에 이 저항의 전고점을 뚫어줘야 우리는 진정한 상승 추세, 아, 나 조금 더 상승할 거야 라는 신뢰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라는 게 뭐냐면 하락 추세도 한번 저항을 맞고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고점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 고점이 여기서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락 추세는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여기의 지지라인, 여기가 지지라인이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사람들이 사주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어저께 배웠죠. 저항과 지지. 근데 이 지지라인을 하향 돌파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나 하향 추세 맞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완벽한 하락 추세, 이런 부분들이 완벽한 상승 추세. 그냥 무작정 올라간다고 상승 추세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근데 이 하락 추세에서도 여러분들이 보면 참 재밌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하락 추세에서는 이렇게 오르고 내림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수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보니까 여기를 뚫어주면 좋고 여기서 뚫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한다면 여기서는 매도해야지.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내가 만약에 정확하게 잘 구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투자 전략, 매매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뭔가가 우리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요. 뭔가 업황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매출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전 세계 기업 A라는 업황에 있는 전 세계 기업들은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이 기업만 우리나라에 있는 이 기업만 좋아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뭔가 하락 추세로 간다라는 거. 뭐 대표적인 부분이라면 뭐 10년 전으로 따져보면 뭐 조선업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최근에 조금 살아나는 흐름이지만 뭐 삼성중공업이라든가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거의 10년째 못 오르고 있어요. 10분의 1 토막이 나서. 자, 그래서 이 추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 그래서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가급적이면 매매는 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옆에 보면 또 횡보 추세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저점에서 또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팔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들을 하세요.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지 못해요. 왜? 대부분 여기서 사잖아요. 그러면 여기쯤 올라오면 어떻게 한다? 그래, 역시 내가 잘 샀어. 내가 공부를 잘했어. 얘는 뚫고 올라갈 거야. 이런 기대 심리에 수익이 나도 못 팔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본전 구간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나는 아직 본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죠. 주식의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황금성이란. 팔면 바로 3일 있다가 내 돈이 된단 말이에요. 부동산처럼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막 뭐 몇 달씩 몇 년씩 기다려야 되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바로 팔면 내 돈이었는데 여기가. 근데 요만큼 본전까지 내려와요. 그럼 여기서도 본전에서라도 탈출하면 되는데 본전에서 탈출 안 해요. 왜? 난 아직 본전이야. 여기서 팔면은 그게 다 내 돈이었는데. 손실 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게 톡 빠지면 언제 하냐? 여기서 손절을 단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매매가 잦아져요. 그리고 자꾸 손실이 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락 추세하고요.
행보 추세는 건들지 않는 것이 좀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걸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얘가 지금 1번. 얘가 지금 1번. 그다음에 얘가 2번. 얘가 3번이라고 가정하면 지금 하락 추세가 될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지수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간에 지금은 상승 추세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대부분 이 하락 추세에서 횡보 추세로 넘어갔다가 이 횡보에서 나중에는 상승 추세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은 하락 추세에서 횡보로 넘어가는 변곡점이 있을 거고 횡보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넘어가는 변곡점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잘 노려가지고 또 요 뒤편에 보면 또 우리가 매매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저는 물 한 잔 마시고 오고요. 우리 우연 학생한테 네.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매매 1타 강사 어부쌤께 저희 지금 추세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추세 매매 워낙 또 강자시다 보니까 어부쌤이 추세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아가실 수 있도록 기본부터 개념 잡아보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추세선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저희가 배워봤는데요. 어부쌤이 잠시 물을 한 잔 드시고 오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숨 한번 고르시고 물 드시고 잠시 후 수업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불개미 주식학원은 TV 생방송 이외에도 매주 단 한 번 2시간 동안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선착순 50분만 모시고 히든 족집게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부쌤의 첫 번째 족집게 강의가 수강 신청이 됐었는데요. 수강 신청 1분도 안 된 그 짧은 시간에 선착순 50분이 바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무료 족집게 첫 번째 강의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녁 8시에 수업이 진행되고요. 주제는 추세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입니다. 워낙 어부쌤이 추세 매매의 1타 강사이시다 보니까 역시 히든 강의 주제도 추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데요. 너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아쉬워하시진 않아도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또 저녁 10시입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2부에서 어부쌤의 2주차 히든 강의 수강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요. 이때도 저희가 선착순으로 50분만 모집을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수강 신청이 되자마자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어부님의 히든 강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부님께 추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고 있습니다. 추세선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저희가 조금 전에 진도가 나갔는데요. 계속해서 추세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부쌤 나와주세요. 네. 자, 이제 추세선의 확인까지 우리가 저점을 연결하는 부분들이다. 고점을 연결하는 부분들이다. 자, 횡보 추세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전 차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추세에 있는 실전 차트입니다. 자, 상승 추세는 저점을 높이는 부분을 높이는 것을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저점이 여기 하나가 지금 나와 있고요. 여기도 지금 하나가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저점을 이렇게 쭉 연결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손으로 그었기 때문에 똑바르진 않지만 거의 사선으로 뭐 잘 올라가고 있죠. 잘 올라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승 추세에 있는 차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가만히 조금 더 들여다 보면은요. 자, 이렇게 상승하고 내려와요. 상승하고 잠깐 내려와서 여기서 저점을 한번 다지고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발견하셨나요?
뭐죠? 이 저점,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죠, 여기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한다? 상승 추세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이 선 안에, 이 선까지 조정을 받아줘요. 받아주고 다시 또 받아주고 받아주고 또 돌파를 해주네요. 또 여기 앞부분에 이 전고점을 또 넘어가 줍니다. 자, 이런 차트를 보고 상승 추세에 있는 차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고점을 넘어갈 때 이 전고점을 넘어가는 이런 자리들 있죠. 이제 지워놓고 좀 깨끗하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전고점을 넘어가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대부분 매수 타점을 많이 잡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상승장에, 지금 같은 장이 아니라 상승장에 좀 잘 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셨다. 상승장에 쓰시고요. 만약에 지금 같은 장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단기적이라도 매매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지금은 앞에 저점이 잡혔죠. 그다음에 이 저점을 다시 딛고 올라서는 자리. 이 자리가 지금은 매수 타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 좀 따라가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의 어떤 저점이 나와 있는, 그래서 선이, 추세선이 나와 있는 종목들을 건드시는 게 좋아요. 이미 이게 다 깨져 있는 상태에서는 추세를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가 이 지점을 뚫고 또 상승을 한다면 이런 자리, 또 뚫고 올라간다면 이런 자리에서 일단 수익을 좀 챙기겠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잘 해가지고 이 종목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해서 잘 가지고 있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런 흐름을,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아, 그래? 이제 얘는 상승 추세로 완벽하게 접어들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선을 쭉 연결을 해두세요. 연결을 해두시고 계속 사고 팔고 하지 마시고, 복잡하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잘 모아뒀다면 갑자기 막 쭉 오르네? 그렇다면 이 두 추세선, 저점이 잡히면 이 선을 연결해놓고 이 선을 크게 하향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한다?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상승 추세를 잘 타는 종목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계좌가 풍성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굳이 중간에 샀다 팔았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추세선이 나오면 저점에서 추세선이 딱 나오는 순간에 얘는 딱 그어놓고 이거 이탈하면 팔 거야. 이탈 안 했네, 조금 더 가져가 보자. 이탈 안 했네, 조금 더 가져가 보자. 큰 수익이 나겠죠.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이 고점을 뚫지를 못하고 여기서 빌빌빌빌빌빌 되고 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얘는 좀 상승이 좀 다 했나? 오르기도 많이 올랐는데, 자, 그러면 이때부터는 매도를 한번 고려해보자. 이런 투자 전략을 세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저점에서 잡을 수 있다면, 지금 시장이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뭐 네이버, 카카오,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다들 난리 났죠. 뭐 카카오 그룹주들 다들 난리 나 있어요. 자, 사람들이 패닉에 매도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분명히 이 앞부분의 주가는 이렇게 막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돌려 세워주는 어떤 변곡점이었을 겁니다. 나중에 이 변곡점 찾는 방법도 제가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거는 그때 배우시고요. 지금은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하락 추세는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고점 이런 데가 고점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제가 굳이 선을 안 긋겠습니다.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셔도 대략적으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 중간 어디에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수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는 이제 우리가 추세선을 아니까 그래?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추세가 지금은 이제 여기가 뒤에는 없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매수했어. 아, 얘가 눌림목인 줄 알고 여기서 매수했는데 자꾸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 아, 그래? 그러면 이렇게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자. 이렇게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자. 해놓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기도 돌파 못했네. 여기도 돌파 못했네. 못했네. 여기도 못했고 여기도 못했고 계속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론 이런 지지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뜻하지 않게 내가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을 경우 특히 시장 여파 요즘 같은 경우 큰 악재도 없어요. 큰 악재도 없고 뭐 떨어질 때 거래량도 안 터져가지고 어디 매도할 자리도 없고 그냥 단지 시장이 빠지니까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하루에 뭐 10% 20% 빠지면 그냥 팔면 되는데 하루에 2%씩 3%씩 5%씩 계속 줄줄줄줄 흘러내려요. 참 힘든 차트예요, 이게. 참 힘든 차트고 아마 요즘에 이런 차트가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언젠가는 변곡점이 나오고 다시 상승 추세로 어느 순간에는 접어들 것이다. 이 기간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런 기다림을 우리는 다 머릿속에 넣고 계획을 하고 그래 지금은 그래 그동안은 내가 이 종목 비싸서 못 샀는데 그래 돌려줘 그러면 이렇게 좋은 종목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년 전까지만 해도 10만 원짜리였는데 지금 이 종목이 막 2만 원, 3만 원 해요. 매출은 그때보다 더 나오고 있어요. 영업이익은 더 나오고 있어. 업황 더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우리가 눈여겨 잘 보고 있다가 기업 분석 잘 해놓고 재무도 잘 보고 공부해뒀다가 나중에 추세 돌려주는 변곡점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도 모아야 되겠죠. 결국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강의랑 잠깐 벗어난 이야기인데 우리 우연 학생 네. 주식 하시나요? 저도 하고 있어요, 선생님. 주식 하고 계시죠? 네. 하신 지 조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올 초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주식 사신 거 있죠? 그래서 지금 그렇죠. 손실 난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제가 능력이 돼가지고 우리 우연 학생 계좌를 제가 리셋 시켜드릴게요. 1년 전으로 리셋 시켜드릴게요. 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1년 전으로? 1년 전으로 리셋 시켜드리면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안 해? 지금 계좌가 네. 많이 손실 나 있을 텐데. 지금 너무 힘들어서 또 이거를 겪게 될까봐 안 하고 싶어요, 선생님. 그래요? 네. 너무 제가 원하는 대답은 네. 만약에 1억을 갖고 매매를 했는데 지금 네. 5천만 원이 됐다. 네. 그러니까 1년 전으로 다시 돌려준다라는 이야기예요. 계좌를 1억으로 1억으로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이야기. 1억으로요? 네. 그러면은 해야죠, 선생님? 당연히 돌아가고 싶죠. 네. 그리고 언제 주식을 시작하고 싶냐라고 한번 물어보면 네. 그럼 지금쯤 준비할 것 같아요. 지금 좋은 것 그쵸? 같아요. 네,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 언젠가는 지금 변곡점이 나올 텐데 이 부분을 잘 노려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엔 여러분들도 나중에 우리 주가가 우리 지금 2008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 2016년도, 뭐 2010년도 등등등 해가지고 많이 힘든 장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시장 많이 빠지고 나서 쭉 올라올 때 보면은 항상 이때 샀어야 돼. 이때라도 샀어야 돼. 중간에 이때라도 샀어야 돼라고 여러분들 후회하시죠? 근데 우리가 지금은 겪고 있어요, 이거를. 이걸 겪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힘든 장세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추세 공부 잘 해두면은요, 나중에 여러분들 수익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 절대 안 건들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 종목은 요거는 뭐냐면 자, 여기 앞부분에 지금 저점이 보이시죠? 저점. 근데 동그라미만 제가 쳐놓을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눈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이 동그라미를 연결해 보면 그래, 저점이 거의 비슷비슷한 추세네. 뭐 이런 걸 보고 횡보 추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고점도 거의 비슷해요.
고점도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면은 얘는 박스권. 박스권의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서 올라올 때 사고 뭐 이거 찍고 내려오면 팔고 라고는 하시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이게 가능해요. 근데 내가 돈을 지금 내 계좌가 퍼렇게 멍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자꾸 욕심이 나요. 아, 여기서 더 갈 것 같은데. 더 갈 것 같은데. 더 갈 것 같은데. 이런 욕심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절대 이 횡보 추세 매매도 여러분들 쉽지 않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신뢰도의 부분, 이제 기울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선을 추세 선을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신뢰도 이 기울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인데. 자, 여기 지금 중간쯤에 있는 부분들이 약 한 45도 정도 됩니다. 한 45도 정도 되는데 요 부분이 뭐냐면 요 45도 정도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들 있잖아요. 뭐 80도, 뭐 80도에 가깝고 뭐 거의 뭐 70도에 가깝고 이런 종목들은요. 우리 소위 말하는 급등주들 있지 않습니까? 뭐 우선주들, 급등주들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물론 중간에 잘 타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꼭대기에 잘못 물리게 되면요.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된다? 떨어질 때 완만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기울기와 거의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손 쓸 새가 없어요. 특히 직장인분들. 아침에 뭐 장 시작하고 뭐 회의 들어가서 한 2시간 회의하고 나왔더니 종목이 난리가 났어. 그런 경험들 하셨죠?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누가 한다? 트레이더들,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막 진짜 뭐 사가지고 매수해가지고 막 5분 만에, 3분 만에 팔고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중간 시세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떨어질 때 그걸 알면 좋은데 거의 우리 초보 투자자들은 몰라요. 수급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추세는 조금 지양하자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울기가 너무 낮아요. 기울기가 너무 낮은 종목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얘 상승이 맞아? 얘 오르는 추세야? 상승 추세인 건 맞아?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대부분이 거래량이 좀 없어요. 거래량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정상적인 추세다 그러면 꼭 45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거는 그냥 이 기울기를 놓고 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거보다 조금 낮아도 괜찮고요. 조금 높아도 괜찮다. 이 부근 어디에서만 움직여주면 괜찮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종목 상담할 때 예전에 우리 싸다수산에서 종목 상담할 때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주가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목표가 어떻게 잡아드렸습니까? 한 45도 정도로 해가지고 요 정도 선이면 목표가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1차 목표가 잡으시고요. 요거 돌파하면 그때 다시 또 종목 상담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항상 기울기는 한 45도 정도로 잡아보시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너무 가팔라도 너무 낮아도 이 추세에 신뢰도는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 신뢰도는 45도 기울기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상승 추세인 경우에는 저점의 수가 많을 때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추세선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그었지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올라가요? 막 올랐다 내려왔다 올랐다 내려왔다 막 하지만 우리는 이런 추세를 이렇게 긋는 거죠. 분명히 많은 저점의 수가 나올 겁니다. 상승 추세의 경우는 많은 저점의 수가 나오는 것이 좋다. 이런 추세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신뢰도가 높다. 아, 얘는 하락 추세가 맞습니다. 상승 추세가 맞습니다.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예요. 고점이 많아요. 고점이 이렇게 많으면 아, 얘는 어떻게 된다? 얘는 진정한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가
높아진다라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또 여기 한 가지 조금 더 우리 제가 또 덧붙인다면 여기는 지금 없지만 추세가 좀 길수록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잠깐 반짝하고 떨어지는 거 이걸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하기 힘들겠죠. 상승 추세는 길이가 좀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된다? 좀 더 확실하게 아 얘는 상승 추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추세 조정 부분입니다. 추세 조정 부분인데 자 어떤 종목이 지금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잘 가고 있어요. 저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좋다, 그렇죠? 이런 종목 이 밑에서 잡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종목이 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타고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뉴스가 떴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재료가 떴는지 모르겠지만 뭐 관련 있는 테마가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추세로 가줘야 되는데 저점을 여기서 연결하고 해서 이런 추세로 가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급하게 움직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추세 조정이라고 해요. 추세 조정.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얘가 올라왔던 이 45도 정도의 기울기에 이 추세를 우리는 무슨 추세라고 한다? 주추세선이라고 합니다. 주추세선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갑자기 추세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추세 조정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추세 조정.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런 데서 안전하게 잘 매수해서 가지고 있는데 웬걸 갑자기 어마어마한 이슈가 떠서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가 뭐 단기적으로 나는 그냥 이 정도만 수익 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팔고 나가면 되겠지만 아니야 나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 보려고 해. 그럴 경우에 이 또 주추세선이 통합니다. 왜? 얘가 올라가다가도 나중에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이 주추세선에서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 지지를 받아줘야 된다. 이 주추세선을 깨지만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또 기다리는 거예요. 이 주추세선 깨고 내려갈 때까지. 아 그럼 난 여기서 매도할 거야.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추세 조정이 나와도 뭐가 있어도 우리 여러분들 밑에서 잘 잡고 물론 자기 욕심만큼 수익이 난다, 아는 만큼 수익이 난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 추세선을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넣고 기다리고 보고 있었다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수했다면 여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실전 차트입니다. 실전 차트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저점들이 주 추세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추세 조정이 나왔습니다. 추세 조정이 나왔어요. 아, 그렇다면은 전략을 짜는 거예요. 아, 나는 여기서 그냥 이 정도만 수익 내고 말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수익 내고 나가시면 됩니다. 수익은 뭐 적든 많든 간에 일단 어쨌든 옳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아니야, 난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볼 거야. 그래서 이 주추세선을 깨지 않으면 나는 조금 더 끌고 가볼 거야. 이 주추세선을 깨지 않으면 난 조금 더 끌고 가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수익률을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얘가 여기서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깨고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익 실현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 종목을 한 달 끌고 가고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을 끌고 가더라도 어떻게 돼요?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뭘 알고 끌고 가는 거하고 막연히 그냥 더 오르겠지. 업황도 좋다는데, 뉴스도 좋다는데, 어디 보면은 뭐 계속 좋다는 이야기만 나온다는데, 그래서 끌고 가는 거랑은 틀리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도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저점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추세선이에요. 이게 주추세선이에요. 주추세선. 주추세. 어떻게 돼요?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추세 조정이 나왔죠? 추세 조정이 나왔어요.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파실 분들은 팔겠지만 아, 나는 이 주추세선을 보면서 나는 끝까지 한번 대응을 해볼 거야. 근데 주추세선을 여기서 하향 이탈합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땡큐, 감사합니다 그러고 여기서 나오면 돼요. 여기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적었지만 물론 고점에서 팔았을 경우고요. 여기보다 수익률은 적었지만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갔다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종목을 자주 만날 수는 없습니다. 진짜 뭐 밑에서부터 시작하면은 여기까지 뭐 한 5배, 10배씩 5배, 6배씩 올라갈 텐데 참고해 주시고요. 어부쌤. 네. 그러면 지금 저쪽은 오른쪽 차트는 아예 하락 추세로 바뀌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오. 자, 이제 여기 얘는 이제 여기가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이 라인이 여기가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고점이 여기 있었는데 또 고점 또 고점이 여기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락 추세는 고점을 낮추는 추세죠. 낮추는 네. 추세를 하락 추세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 지지를 받아야 될 부분도 깨고 있죠. 여기 깼죠. 그다음에 여기서도 또 지지를 받아야 될 부분 여기서 또 깼어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여기는 또 지지를 받아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또 깨고 내려가면은 이제 또 계속적인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연결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얘는 관심권에 만약에 이 종목을 사고 싶다면 아, 괜찮은 기업인데 좋은 기업인데 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추세 돌려줄 때를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추세선을 알고 있다면 중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고점들이 나오고 저점들이 두 개 이상 딱 나와 있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한다? 그 추세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매 전략을 잡으실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처음 앞부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앞부분에 자 모든 걸 이거 방송에서 다 보여줘야 되는지 잠깐 돌렸으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 애니메이션 다 돌려놓고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시장 많이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투자자들이 필사적으로 투매하려고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무엇이 가능하다? 주식을 싸게 매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푹 주무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푹 주무시고 내일 오전장 좋은 결과 내시도록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매매 1타 강사 어부쌤께 오늘 추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봤습니다. 역시 추세매매에 대해서 명장이시잖아요. 아주 자세하게 추세에 대해서 배워봤고 어부쌤에도 응원의 한 말씀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미국 CPI가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요. 내일 우리 시장에도 이 여파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어부쌤이 시장에 대한 뷰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지만 여러분들 또 내일 시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또 장 끝나고 나서 저희와 9시부터 11시까지도 함께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장일수록 기초가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불개미 주식학원은 저희 TV 생방송 외에도 여러분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는데요. 매주 단 한 번이고요. 선착순 50분을 모집을 해서 저희가 매일 또 하루에 또 2시간 동안 히든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TV 생방송 외에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공부를 배워볼 수 있는 기회인데요. 이번 1주차 선착순 50분 모집은 어제 수강 신청 한 1분도 안 된 시간에 바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2주차 저희가 수강 신청할 예정이거든요. 다음 주에도 빨리 수강 신청하셔가지고 어부님과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